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오늘은 가죽 나물 부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찹쌀풀을 끓여야 되는데요. 100% 찹쌀풀 끓이셔도 됩니다. 양념을 안 하실 경우에는. 그냥 하얗게 하시려면 100% 찹쌀이 가능하고요. 풀에다가 양념을 좀 하시겠다 싶으면 밀가루를 좀 섞으셔야 됩니다. 가죽 나물 500g 할 거거든요. 이제 한 단 기준을 할 겁니다. 찹쌀풀 1.5L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물 제가 냄비에 부어놓은 건 1L고요. 자, 이거 합치면 1.5L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만 더 붓고 이만큼은 남겨서 여기다가 찹쌀가루와 밀가루를 반반 섞겠습니다. 찹쌀가루고요. 하나 하고요. 밀가루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섞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습니다. 불을 조금만 낮춰줄게요. 밀가루와 찹쌀을 섞었습니다. 덩어리지지 않게 이제 빨리 저어주겠습니다. 뻑뻑한 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뻑뻑해 보이죠? 이렇게 뻑뻑한 죽이 나오면 됩니다. 찹쌀가루에다가 양념하시면 삭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뭐 양념을 넣었다가 자칫하면 이게 주르륵 흐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찹쌀 부각은 좀 뻑뻑하게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를 좀 섞었고요. 초보분들 잘못하면 또 첫 번에 실패할 수 있어서 불 껐습니다. 그리고 마저 덮어서 뜸을 좀 들이면서 식혀주는데요. 가죽 나물은 이렇게 싱싱할 때 씻어서 바로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를 좀 두시거나 시들면은 이 잎이 좀 우두두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싱싱할 때 해야지 잎이 딱딱 잘 붙어 있습니다. 빠져먹을 것도 없고요. 그대로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씻은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물기를 쫙 빼주겠습니다. 찹쌀풀은 이렇게 좀 바르기 좋게 완전 차갑게 식히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바쁘니까 그냥 할게요. 이게 좀 김이 아직 조금 나고 있습니다. 덜 식었거든요. 여기다가 저희 구독자님 이번에 신청하실 때 고추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칼칼한 맛의 가죽 부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보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찹쌀풀은 좀 더 심하고요. 밀가루풀도 그렇지만 양념이 들어가면 이게 사가요. 그래서 주르륵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념을 하시고 싶으면 이거 완전 식힌 다음에 조금씩 하셔야 돼요. 금방 삭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장을 좀 넣고요. 자, 색깔을 빨갛게 한 다음에 바르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지만 금방 또 삭거든요. 그래서 빨리 바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말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끝에까지 세탁소용 옷걸이 같은데 걸어서 말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깨 풀이 삭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밀가루를 좀 섞었고요. 100% 찹쌀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있죠. 물 돼요, 물. 그리고 놓고는 이렇게 양념 이쪽에 조금 더 끼얹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깨 좀 똑 뿌려 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만드는 가운데서도 이게 벌써 풀이 이제 삭아서 이제 줄줄 점점 흐르기 시작합니다. 통들깨거든요. 통들깨를 이렇게 뿌리셔도 됩니다. 햇빛 좋은 곳에는 뭐 한 이틀 바싹 마르면 될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로 말려 보겠습니다. 초보분들이 실패가 두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거 있죠. 양념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바르시는 게 풀이 빳빳하게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잘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만드시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습니다. 이거 이대로 해서 튀겨서 여기다가 설탕, 뭐 소금 뿌리시면 되거든요. 찹쌀풀은 밀가루보다 좀 더 잘 삭아요. 더 잘 삭고 밀가루풀도 마찬가지로 양념을 하면 삭기는 삭습니다. 삭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바른 다음에 이렇게 풀을 조금 더. 그래서 100% 찹쌀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밀가루를 좀 섞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100% 밀가루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통들깨 혹은 지리멸치 건조기 트레이를 앞뒤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뒤적거려가면서요. 저는 이걸 한 10시간 정도 말렸습니다. 온도는 한 60도에서 말렸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바삭거리게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만지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살살 만지시고요. 양념을 해놓은 거는 조금 건조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풀만 발라놓은 거는 더 잘 마릅니다. 옷걸이에 걸어서 바깥에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렸거든요. 하루 말렸는데 다 말려졌습니다. 이것도 한 12시간 정도 말렸습니다. 근데 햇볕도 좋고 하니까 이게 잘 말랐거든요. 근데 베란다나 햇볕 잘 안 들어오는 데는 한 며칠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완전히 붙어서 이렇게 안 떨어지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딱 걸려서 안 떨어져요. 붙어서. 가지 한쪽을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떼시면 돼요. 자, 가지 한쪽은 잘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을 한 요 정도? 불을, 기름을 좀 뜨겁게 달궈줍니다. 연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달구면 안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손을 위쪽에 한번 지나갔을 때 후끈 할 정도로 달궈준 다음에요.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요거는 양념한 거고요. 이렇게 넣었다가요. 금방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타거든요. 너무 얇아서. 이렇게 넣고요. 바로 꺼냅니다.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튀겨줬습니다. 이렇게 튀긴 다음에요. 뜨거울 때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초록색 나는 거 있죠. 아, 요거는 제가 햇볕에 말린 거고요. 이렇게 같은 거라도 이렇게 색이 진한 이런 거 있죠. 누런 거. 요거는 건조기에서 말린 건데요. 건조기는 한 60도로 말렸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익으면서 말라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색이 이렇고. 요거는 고추장 들어간 거. 이거는 이제 설탕을 솔솔 뿌려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취향에 따라 하시면 돼요. 양념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한번, 찹쌀풀 섞인 겁니다. 바삭바삭해요. 찹쌀풀 된 거, 또 섞인 거 다 맛있습니다. 가죽나물이 천연 구충제래요.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이제 약용인가봐요. 그 생거는 특유의 향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특유의 향은 없어지네요. 이게 튀기지 않는 부각입니다.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셔도 쫄깃쫄깃하고 짭조름하니 맛있으니까요. 치아가 좋으신 분들, 또 쫄깃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드셔도 돼요.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이거 그냥 이걸 고추장 안 바른 건데 이것도 그냥 드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물 500ml에 밀가루를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한 3스푼 넣고요. 밀가루 풀도 약간 뻑뻑하게 다 끓였고요. 제가 밀가루 풀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으면 굳어있거든요. 이렇게 빡빡하게 굳어있는 게 더 낫습니다. 너무 이렇게 물렁하면 나중에 말릴 때 주르륵 흘러내리거든요. 자, 이것은 제가 이게 소금을 넣겠습니다. 저는 맛소금을 쓰는데요. 뭐 소금은 어느 거든 쓰셔도 돼요. 넣고요. 간은 약간 좀 느껴질 만큼 하겠습니다. 저는 한 3분의 1스푼 정도. 이게 풀 500ml고요. 이게 3분의 1스푼입니다. 통들깨 있죠. 통들깨도 좀 뿌려주고 잔멸치입니다. 아주 지리멸치 짜잔한 거거든요. 저것도 좀 뿌려주겠습니다. 저는 땅콩 다진 거거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밖에 못 해먹지만 아주 맛있는 가죽 부각입니다.